3교류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8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갑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냉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인 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셔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도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의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뭐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수 있죠. 양의 기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고요.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갑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뭐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갑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갑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해줘서, 갑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갑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갑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나무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다운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갑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갑목을 갖다가 작별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로워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지금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재련소,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날을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갑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추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을 어떤 목? 양유목이라고 해서 능수보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 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양시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 주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계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합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화 쓸수 있고요. 을목이 계수 없을 때는 임수 쓸수 있겠지만은 병화 계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갑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치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갑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쇄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쇄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왕쇄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다섯 가지 목화토 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 미월, 진술축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그래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사계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야.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화를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로,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관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줍니다. 조후가 필요하다 해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계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것은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월에 일간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했습니다. 큰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같은 큰 개념의 나무라고 했고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죠. 생목인 것이냐 또는 성목인 것이냐.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자라나고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자란 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목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병화와 계수를 위주로 용신을 추용하는 반면에, 자잘한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적발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월령 자체가 이제 미월이다 보니까 미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오미 남방으로서 굉장히 조열한 그런 구조의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미월이 상반월이냐 또는 하반월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마치 5월과 동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월의 갑목이라 하더라도 상반월, 즉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는 5월과 같이 용신을 추용하고,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왕하면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금수가 진기하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미월이라 하더라도
돼서 전이 되게 되면 5월과 동론하기 때문에 이때는 성목으로 보지 않고 생목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미월의 갑목은 일단은 계수를 용신으로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취용이 될 것이고, 또 계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죠. 미월,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이면서 계수 입장에서 미월 같은 경우 특히나 건조하면서도 건토인 미토가 사용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계수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수 있죠. 반드시 금이 있어서 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계수가 능히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하고 갑목을 생조해 줄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미월인데 대서가 지났다라고 하면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취용해서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발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초학하시는 분들이 진술 중미월의 상반월과 하반월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까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상반월, 하반월을 일단 구분하지 마시고요. 미월의 사주 전반적으로 금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계수 경금을 쓴다라고 하고, 미월인데 사주에 금수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정화 경금 위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4, 5, 미월은 염상절이기 때문에 일단 정화 경금을 쓰기보다는 계수 경금을 쓰는 사례가 더 많을 것이다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갑목 일간이 되겠고요.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덟 글자에서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올지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보게 되면 목극토의 관계가 되죠. 일간인 갑목 내가 올지 있는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 이거는 재성이라고 육친을 표현합니다.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또 있지만 나를 극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극아자라고 해서 관성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요. 남자한테 처도 해당이 되고 인기도 해당이 되고 주색 잡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유흥 오락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고, 근면 성실성 같은 거 있죠. 사람이 건실하고 근면한 것도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정재와 편재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재와 편재, 정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른 재물이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얻는 재물을 말합니다. 월급 같은 개념, 이자에 내가 돈을 넣어놨을 때 이자 받는 개념, 그리고 어떻게 예측 가능한 이러한 재물을 갖다가 정재라고 하고요. 편재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일확천금 같은 개념이죠. 예측 가능하지가 않은 재물이죠. 이러면 또 당첨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을 해서 대박을 터뜨렸다든가 이런 것들을 만나 상속을 받는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재라고 하는 것, 편재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는데, 정재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재가 되는 것이고, 편재는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력의 조합이 맞 않으면 편재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목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뭐가 되죠? 정재격이 된다. 단 미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목은 미월이면 목고 약간은 좀 쇠약한 단계가 되죠. 그래서 재다 신약이라든가 또는 신약 재왕한 그런 틀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장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정화, 을목,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미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갑목의 음화를 봤죠. 양목의 음화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격 상,
한 격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을목이 투출돼, 이거 을목은 투출돼도 격을 잡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정제격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중의 정화가 투출될 때는 상관격, 기토가 투출하면 당연히 이거는 정제격의 제다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이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기 때문에 재성만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강할 때는 인성으로서 도와주거나 또는 비견겁제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왕절이면서 계절은 여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염상지절이기 때문에 비록 간목 일간이 미월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건조한데 수기가 없으면 갑목은 말라서 고사, 고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뭘 필요로 한다? 계수라고 하는 것 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갑목을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밑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미월의 사오미보다 방합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사오미 방합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마치 5월과 같이 덥기 때문에 계수를 치웅하고, 그 다음에 관성인 금으로서 계수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방합이 아니라 금수가 많아서 또는 소소 대서가 지나서 금수가 진기하는 경우에는 계수를 쓰기보다는 정화를 치용해서 경금을 치용해서 갑목을 억제를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구조로 갈수 있어서 미월의 갑목은 두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오미 방합 형성이 되면 계수를 위시로 한 인성인 수를 위시로 해서 금을 치용해서 수를 생해주는 관계가 되는 거고, 미월인데 금수가 어느 정도 진기해서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정화 경금 위주로 치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먼저 볼까요? 일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을 얻었습니다. 일지 신금 갑신 일주가 되죠. 요거 약간은 미월에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금을 얻게 되면 토금 재 관이 왕해진다. 재살이 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듯이 월간의 신금이 다시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갑목은 미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신약한데 재살이 이렇게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비견인 갑목이 연간에 있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한데 뭐 비견 갑목이 특히나 뭐 왕할 수는 없죠. 연지에 진토를 얻었기 때문에 갑목이 진중계수 또 진중을목이 있어 통근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토는 관사를 생해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화를 얻는 것도 좀 필요하겠고요. 화로서 금을 억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한 가지 일간 갑목이 좀 미지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좀 일간이 좀 세력이 약한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이 3주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원국에 화가 없는 것은 아마도 큰 단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 미월이라도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수국이 형성이 되는데, 수국이 형성될 때 중간에 이렇게 토가 껴 있으면 합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신자 수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신자 반합으로 볼수 있다. 중간에 만약에 미토가 아니었고 해수 정도였다면 신자진 수국으로 볼 수가 있지만, 수가 되는데 토가 옆에서 역신이 껴 있으면 그 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는 연결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좀 금수가 어떻겠다? 금수가 진기해서 한기가 발생한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삼복 생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화가 있어서 조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목화운으로 행해서 갑목도 도와주고 화를 얻어서 한기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간의 뿌리도 없고
받고 병화를 얻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인신충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은 일단은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린다, 못 드린다, 추천할 수 있는 생시가 아니고요. 오히려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갑목의 묘에 뿌리를 두고요. 그다음에 상관, 미중에 있는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격으로도 볼수 있는, 성격은 굉장히 강하고 강직하다. 어떤 제가 모 카페에서 우리 아이가 말을 잘안 듣고 고집이 세다라고 봤는데, 물론 영주와 월주는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갑신 이래 정묘시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거 고집 세고요. 제 친구도 여자아이인데 갑신 이래 정묘시인 아이가 있습니다. 성격 보통 아닙니다. 거의 뭐 남자 알기를 아주 그냥 쥐방울처럼 아는 그런 성격에 강한, 직업 자체도 좀 사람을 만나는 직업, 대인을 만나서 이렇게 좀 자기의 어떤 의려 그 견해를 피력하는 그런 직업 같은 거 있죠. 만약에 국성은 좋다면 정치인을 해도 좋은 그런 구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자도 그렇고요, 여자도 그렇고, 정묘심은 좀 괜찮은 사주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진씨가 되게 되면은 토왕절의 일간이 약한데, 이렇게 다시 토를 보게 되면 재살 태양한다라고 했죠. 토가 많은데 살이 나를 공격하는 재살 태양이 되죠. 갑목이 아무리 요 토를 재해준다 하더라도 역시나 왕한 재살을 갑목 비견이 감당할 수가 없겠다. 우는 뭐 목화운 목운으로 가거나 수목운으로 가야지만 이거는 가능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사신합수가 되죠. 화가 있다 하더라도 화로서의 기능은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요 각기합이 자꾸 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기사시도 그렇게까지 뭐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요신 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다음에 미토가 습토는 아니지만 금을 생활로 하고 진토는 당연히 신금 경금을 다 생활 수 있습니다. 뭐 화를 봐서 이 금을 제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일간이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운으로 가는 건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수목운을 봐야지만 갑목이 왕한 관살을 재관을 감당할 수가 있겠다라. 일간이 약하면 뭐예요? 화도 금도 감당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신시 또는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금수가 너무 많죠. 한기가 생긴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복생화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녀 불문하고 오늘 만약에 태어났는데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하는 생신은 아마도 정묘시로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 이렇게 목화운으로 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일간의 뿌리를 얻어야 되니까 병인시는 남녀 불문하고 안 된다고 볼수 있겠지만은 여자 같은 경우 뭐 의례시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